B&I 코리아 팟캐스트 312회. 이 방송 듣고 매출 안 오르면 바보십니다. 여러분은 지금 B&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.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 뉴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. 어떻게 하면 B&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B&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 시간입니다. 왜 쫄아요? 아, 뭐 제가 또 이렇게 반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. 아니, 참, 유튜브라든가 이런 팟캐스트에 익숙해지세요. 욕도 좀 하고. 아, 근데 진짜 욕은 못하겠고. 네. 상표 나오는 것도 아직까지도 덜컥덜컥해요. 아, 상표 나오는 거? 네, 이거. 그 기준을 알기 어렵던데.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요새는 그냥 뭐 그럴 일을 또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네. 얘기하는데요. 아, 이 바보를 우리 멤버들께 제가 이렇게 놀리기가 조금 아직은 좀 편치가 않았네요. 바보예요. 근데 오늘 네, 이 바보. 방송 듣고 매출 안 오르면 바보입니다. 와, 매출 안 오르신 분께는 제가 진짜 바보 해드릴게요. 네네. 네. 혼나야 돼요.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돼요. 대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맨날 만난 밥값 내는 사람 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밥값 내는 사람한테 확 그 누가 되게 유명한 코치가 있는데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.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밥값 내려고 하는 걸 확 뺏었대요. 아니 지금 내가 당신한테 밥을 사주는 기쁨을 뺏으려고 하냐고. 그런 거 있어요. 오늘 엠마가 저의 기쁨을 하나 뺏었어요. 아 그래요? 네, 제가 엠마에게 차를 사줄 수 있는 이 기쁨이 있었는데 엠마가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본인이 그래. 그 기쁨을 가져갔습니다. 맞아요. 그런 것처럼 그 바보라고 바보라고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렇구나. 바보 욕도 듣고 싶어하고 그러다가 뭐 기왕 이렇게 욕까지 먹으면 아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서 뭐 채찍 같은 걸로 좀 때려달라고 하고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? 욕 한번 해드려요. 제가 이렇게 혼나야 돼요. 이런 분들은 네. 오늘 방송 듣고. 매출이 안 오르는 분들은 혼나야 돼요. 무슨 얘기를 해주시려고 이렇게 네. 자신만만하신지 궁금합니다. 다 알고 있는 얘기 같지만 네. 뭐 이거 처음 들었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. 제가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잖아요. 그렇죠. 돈을 써야 되고 그래서 필요할 때 뭘 하냐면 저는 일단 B&I 커넥트 제일 먼저 찾아봐요. 네. 찾아 뭐 이사 뭐 찾든가 그쵸. 뭐 아니면은 뭐 선물 찾든가 뭐 이런 거 찾아요. 떡 이런 거. 네, 찾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 키워드를 넣으면 네. 그럼 멤버들이 쭈루룩 뜬단 말이에요. 네. 지역을 선택 안 하면은 전 세계 멤버가 뜨니까. 그렇죠. 뜨는데 거기에서 되게 어떤 사람은 그 키워드를 딱 내가 찾는 거에 맞게 걸어놔서 그 사람이 제일 앞에 떠서 눌러서 보면은 네. 거기에 자기 홈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깨알 뭐 깨알같이 내가 이랬고 뭐 이런 나 우리 뭐 상품의 차별점 이렇고 이런 거 쫙 네. 얘기해주고 네. 우리 그 개인즈 프로필이 거기 쭉 들어가 있잖아요. 그렇게 되어 있어요. 네. 그럼 되게 부담 없이 뭐 자신감을 갖고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. 네, 네, 네. 그럼 전화도 할 수가 있으니까. 네.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은 최근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나 동네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? 그렇게 해서 찾다가 기왕에 우리 멤버도 있을 텐데 한번 찾아봐야지. 네. 예. 그렇게 해서 찾는데 안 나오는 거야. 네. 안 나오고 간신히 그 멤버가 그거 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뭐 이 더듬더듬 기억을 더듬어서 그 사람 이름을 찾았어. 이름을 찾았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달랑 자기 홈페이지 하나 나왔어. 예. 내가 전화로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. 내셔널 디렉터가. 아하. 예.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분을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시스템 열어서 뭐 이렇게 보게 됐는데 네. 그래서 제가 매출 안 오는 바보라는 게 네. 요즘 우리 멤버들이 앱 꺼내가지고 네. 알아보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어요. 맞아요. 검색 그냥 바로 B&I 그 앱으로 검색해보세요라고 네.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. 네네네. 네, 네. 그래서 뭐 부산에 있는 멤버, 대구에 있는 네. 멤버 이런 분들이 네. 앱 통해 가지고 그냥 서울에서 주문을 받아요.
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흥분하죠. 네. 야, B&I 이런 데였어? 와, 내가 지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전국적으로 나갈 수가 있네.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프로필 막 되게 깨알같이 적고 있어요. 네. 근데 반면에 제일 큰 혜택을 볼수 있고 매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멤버가 제일 많은 지역인 수도권 네. 멤버들 중에 이걸 안한 멤버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거죠. 그냥 돈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.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. 아깝다. 아깝죠. 아깝죠. 빨리 벌어가지고 자기 통장에 넣으셔야 돼요. 네, 네.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제가 의장님들한테도 전화 걸 때마다 전화 걸기 전에 앱을 열어봐요, 그분. 네. 의장이기 전에 사업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얘기 나누다. 의장님, 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? 제가 지금 열어봤는데, 그 캡처를 보내드려요, 제가. 제가 키워드 검색해가지고, 네. 이분이 텅텅 빈 거를 보내드려요. 그럼 되게 부끄러워하시기도 하고, 고마워하시기도 하고. 네. 그래서 요거,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, 지금 작성하신 다음에 챕터에서 네트워킹 교육에서 의장님이 양심 고백하시라.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멤버였습니다. 제가 이렇게 돈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. 이렇게 하시라고. 네. 네. 결국에는 오늘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그 B&I 커넥트의 프로필을 깨알같이 키워드를 작성하시고 개인지도 작성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깔고 앉은 돈을 벌어서 은행에 넣는 것으로. 맞아요.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, 우리 한국에 있는 멤버들뿐만 아니라 네. 요즘 해외에서 멤버들이 자꾸 찾아요. 예, 찾는데, 검색을 하면은 한글은 그분들이 이해를 아, 못하겠죠. 그렇죠. 아하. 네. 외국 사람들한테도 어필이 될 만한 게 있다. 그런 네. 거면 있으면 영어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러면은 놀랄 정도로 외국분들이 지금 한국에 관심도 있고 그래서 네. 찾아서 연락을 주세요. 좋아요. 내 키워드를 좀 영어로도 바꿔서 업로드를 시켜 놓는 것도 네. 네,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B&I 코리아가 이제는 멤버들이 들어오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그냥 그 디폴트라고 하죠. 기본 세팅 값이 오픈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이, 나는 마케팅 하러 왔지만 나는 노출시키고 싶지가 않아. 그러면은. 어떡하,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? 노출을 되려고 온 건데, 아, 그거 그러게요. 노출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, 예. B&I 활동을 하시는 것에 조금 의미가 예. 좀 흐려지지 않을까 맞아요. 하는 걱정이 그래서, 좀 드네요. 거기에 핸드폰, 만약에 내가 핸드폰 한 대여가지고, 개인 네. 핸드폰이고, 뭐, 일하는 핸드폰이고, 양쪽 다 쓰는데, 이게 노출되면 나중에 무슨 광고 오는 거 아니야?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 정도의 리스크는 매니지를 해야 된다. 네. 그래서 핸드폰을 좀 따로 하나 구매를 하시든가, 네.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네. 자, 오늘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하시고 나서도 매출이 안 올랐다 그러면 이제 봐본 거예요? 아니요. 하면은, 죄송합니다.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출은 올라요. 리퍼럴이 맞아요. 오고,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. 네. 누군가가 나를 찾았을 때 내가 짜잔 하고 나타나야 그게 네. 나한테 연결이 될수 있는 거니까 네. 그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검색해서 걸려야 되는 거죠. 예. 저희가 앞으로 또밀게 뭐냐면, 네. 일반인들한테도, 뭐 전문가들 찾고 싶다 하면은 네. 숨고 가거든요. 네, 맞아요. 숨고 가는데, 그 숨고 말고 B&I에 오셔라. 우리는 선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. 이런 거 네. 막, 팍 때리려고 하거든요. 우리 존윤 대표님 계획이 있으시군요,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. 보니까. 우리 멤버들, 밤마다, 아, 우리 멤버들이 돈 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진짜 고민을 맨날 많이 합니다. 대표님, 네. 칭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잘하고 여러분들도 계십니다. 혹시, 존윤 나쁜 놈이다.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, 뭐 이런 말씀 좀 참고 좀 해주십시오. 좋습니다. 저희 다음 주에 또더 좋은 소식으로 또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